가슴도 여러분 그거 알아요? 내가 내 주변에서 진짜로 있었던 일이거든. 근데 누군지는 말씀드릴 수 없어. 내 주변에서 진짜로 있었던 일인데 그 언니가 어머 그분이 가슴 수술한 지좀 됐었는데 이게 좀 되게 한쪽이 되게 딱딱하다 그럴까? 좀 딱딱한 거야 가슴이. 막 딱딱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이 가슴이 왜 이럴까 하다가 이제 가슴 수술을 할까 말까 하는 중에 이제 제 친구 중에 그 성형 그 뭐지 코디라 그러나 하여간 성형 쪽으로 뭐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. 근데 그 친구가 연락해가지고 누나 그러면 저희 병원에 와서 검사 한번 받아봐요 이래서 이제 언니가 갔다. 근데 그때까지는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가슴이 딱딱하다고만 느끼고 있었대. 그래서 그리고 딱 언니가 가서 그 가슴 CT를 찍었는데 팩이 다 찢어져가지고 그 찢어진 팩이 여기 이렇게 다 스며 흘러내렸던 거야. 그래서 딱딱했던 거야. 그래서 가슴을 수술을 다시 했는데 그걸 빼보니까 그 껍데기밖에 없더래. 그 코제 껍데기밖에 없더래. 그게 다 찢어져가지고 다 흘러내리고 그 껍데기밖에 없더래. 그거 다 긁어내고 수술을 다시 했어요. 근데 아프지도 않고 뭐 한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막 만져봤는데 딱딱해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고 CT를 찍었는데 팩이 찢어져가지고 그 팩으로 그다 흘러내렸던 거야. 몸에 이렇게 다 흘러내렸던 거야. 그래서 그거 가슴 수술, 재수술하면서 이거 보형물 다 빼고 다 긁어내고 수술을 다시 했어. 근데 이제 언니가 그렇게 다시 했는데 또 살짝 그게 그니까 여러분 그 언니가 이제 뺐는데도 또한번 구형구축인가 와가지고 이번에 가슴 수술을 다시 했거든요. 그러니까 수술도 이렇게 한번 했는데 만약에 코나 뭐 다른 부위 어느 부위든 염증이 나거나 구형구축이 나잖아. 근데 그 부위를 그냥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냥 빼고 다시 넣어서 염증 났다고 빼고 다시 넣잖아. 그러면 안 돼요. 그러면은 염증은 또 재발하고 구형구축은 또 재발하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코 그래가지고 빼고 한 1년 넘게 있다가 수술했어요. 그 언니는 이제 가슴을 빼버리면은 너무 없잖아. 그냥 가슴은 그냥 다시 넣는데 막 얼굴 같은데 수술했다가 염증 나거나 이러잖아. 그럼 염증기 다 없앤 상태에서 수술하는 게 좋지. 염증 이다 제거도 안 하고 그냥 하면은 안 좋아.